근데 원래부터 우리나라 그런 건 아니었대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980년대 중후반까지는 거의 우리나라도 비슷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쭉 떨어져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47% 43%까지 떨어진 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3조 호황 아시죠? 네, 3조 호황을 겪고 나서부터 90년대 들어서부터 사실상 많은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성장 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입 계수가 그때부터 쫙 올라가거든요. 성장이 분배도 평등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었던 그런 공식이 깨지면서 올라가게 되고 특히 이때 87년 노동자 투쟁하면서 이제 노조 설립률, 노조 조직률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이 노조와 서구 국가들은 노조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우리나라는 최대한 노조를 배제하고 노동자를 누르면서 성장하는 방식을 선택하죠. 그래서 생산기지를 그 당시 개방하기 시작한 중국으로 뺀다든지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죄송해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로봇 밀도예요. 공장 현장에 들어온 로봇의 밀도입니다. 이거 1000명당 로봇 대수가 몇 대가 있는 노동자 1000명당 로봇 자료 없어요. 죄송해요. 저작권에 걸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 인구 노동자 1000명당 로봇 대수인데 이 빨간색이 우리나라입니다.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은 그렇게 대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3조 호황이 끝나고 성장률이나 세계 무역량이 떨어질 때 그리고 노조조직률이 올라가니까 이 노조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혁신적인 산업으로 간다든지 그죠? 내포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국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줘서 물건을 사는 내수 위주의 경제를 한다든지 이런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생산기지의 아래쪽 부분은 중국이나 이런 데로 빼고 국내 쪽에는 로봇을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계속해서 저임금하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이때부터 계속 양극화되고 경제나 성장에도 실제로 가계로 들어가는 근로소득의 몫을 주도하려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루하실 수 있지만 잠깐 얘기하고 새로운 이유 넘어갈게요. 포디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디즘? 그게 뭡니까? 포디즘? 대량 생산? 엔드? 대량 생산만 합니까? 대량 소비를 하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 대량 생산을 하려면 대량 소비가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포디즘이 또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아주 그 컨베이어 벨트에 물려가지고 쫙 돌아서 그걸 만든 그 포드에서 나온 게 포디즘인데, 거기서 나왔는데, 그런 생산 체계를 갖추고 나서 포드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줍니까? 낮춥니까? 올려줘요. 왜 올려줘요? 그게 물건을 사잖아. 경제가 뭐야?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디즘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고 그것을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줍니다. 임금을 주면 그걸로 뭐 자동차도 사고, 휴대폰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나라는 시장을 어디다 뒀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시장을 국내가 아니라 어디다 뒀어요? 예. 외국에. 외국에 두면 국내에서 소비가 중요해요? 국내 소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죠. 국내에는 소비가 의미가 없으니까 월급 많이 안 줘도 되고 오히려 싸게 해서 물건에서 해외시장에 많이 파는 게 낫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우리나라에 파는 자동차는 철판이 1mm인데 외국에 파는 게 2mm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대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